안녕하세요. 저는 배드씨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당나귀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게 아니지? 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셨을 때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네,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셨죠? 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네, 다이아몬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다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왜? 성경이 이루어졌대요. 아무것도 없다. 네, 문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잠을 잘 만한 곳을 찾아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니, 아니죠? X?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네, 애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 길 위에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깔아 놓았나요? 뭐죠?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들을 조용하게 하세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자기를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을까요? 갔죠? 다이아몬드다.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오시는 것을 보고 언짢게 생각하셨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이죠. 네, 오늘은 당나귀와 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 맞다. 하고 여기 다이아몬드를 누르면 뭔가 이때까지 다이아몬드를 모았던 게 나와요. 세트 보기를 눌러보면 네, 이걸 다 찾으면 여기 새로운 성경 이야기가 또 나온대요. 이걸 다 찾으면 나와요. 당나귀와 왕. 네, 오늘은 당나귀와 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